과학하면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관념에서 벗어난 아주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과학의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박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제가 사실 우주에 언젠가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뭔가 떠있잖아요, 몸이. 그래서 뭔가 떠다니는 느낌도 들면서 우주를 위해 다양한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유튜버 이보람 씨의 취미는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평소 즐기는 여가 활동에서도 과학에 대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과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과학기술인으로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문학 박사이자 SF 소설을 쓰는 해도연 작가는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한 독자평을 꼽았습니다. 그 작품에 들어간 과학적 오류에 대해서 쫙쫙 이거 틀렸으니까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실수한 것도 이렇게 이제 잘 감싸 주시니까 그래서 용기가 나. 참석자들은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유인하려면 과학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과학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학자도 얼마든지 스타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활동이 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올해 R&D 예산 축소 상황에서도 젊은 과학자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젊은 이공계 연구자의 우수 신진 연구에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2,702억 원을 투입하고 박사후 연구원 연수와 장기 연구 등을 지원합니다. 또 민관합동 TF팀을 출범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과 과학문화 확산 등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이공계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업시장에 나가서 직업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과기정통부는 여섯 번의 TF 회의를 통해 모인 의견을 종합해 이공계 인재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TF는 과학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